이소벨의 배신. 난 네가 내 친구가 돼줬으면 좋겠어.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 플루스, 잘 받아갈게. 가려는 거구나. 지금 이 상황을 바꿔놔야 해. 이소벨이 학교에도 안 나왔네. 어제 헤어진 뒤로는 봤어? 아니, 못 봤어. 급한 볼일이 생각났어. 이따 보자. 이소벨! 급한 볼일이라는 게 뭐였을까? 자나, 이소벨의 아지트에 가봐야겠어. 이소벨! 응? 설마 네가 연락을 해올 줄은 몰랐는걸? 무슨 바람이 분 거지? 생각을 바꿨어. 데미안 너하고 손잡으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않았었나? 네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비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찬이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매한 말장난은 그만두고 본론만 말하는 게 어때? 나 찬을 배신하겠단 건가? 메카니마를 나쁜 데 이용한다면 누구든 용서 못해. 그렇군. 뭐, 좋아. 따라와. 이소벨이 뭘 꾸미고 있든 상관없어. 이 기회를 틈타 남은 메카니멀들을 단숨에 손에 넣는 거다. 뭐? 이소벨이 없다고? 내가 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 다른 메카니멀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건데. 오늘도 대성공이야. 성공! 대성공이야! 오빠! 이소벨이야! 뭐? 정말이네? 이소벨! 안녕! 이소벨! 여기야! 여기야, 여기! 이소벨! 아이, 여기, 여기! 여기. 나! 왜 데미안이랑 이소벨이 함께 있지? 혹시 붙잡힌 거 아니야? 도망쳐, 이소벨! 대답 안 해? 네 친구였던 애들이 지금 부르고 있잖아. 그냥 가. 왜 도망치지 않는 거야, 이소벨! 이소벨! 친한 척 함부로 이름 불러대지 마! 이소벨은 이제 나랑 손잡기로 했으니까 말이야! 뭐라고? 거짓말이지! 아니야, 사실이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다나야, 가자! 이소벨... 이소벨이 왜 데미안하고 손을 잡았지? 녀석들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 이제 곧 나찬도 알게 되겠군. 네가 친구들을 배신했단 걸 말이야. 뭐야, 여길 떠난 거 아니었어? 엄밀히 말해서 이곳은 아니지.
따라와. 어서와 데미야. 어? 어? 이소벨. 아, 그렇지. 전보 메카니멀들하고는 이미 아는 사이겠군. 넌 소개할게. 우리와 손을 잡게 된 이소벨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게.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줄래? 굳이 설명할 것 없어. 이소벨이 우리 쪽으로 돌아선 것뿐이니까. 우리하고는 친구가 될 생각이 없다더니. 설마 너도 데미안의 매력에 푹 빠진 거야? 하긴 데미안이 멋지기는 하지. 거짓말쟁이. 저기 데미안. 왜? 난 잠깐 내 방에 가 있을게. 유타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말이야. 어? 나? 난 괜찮은. 아, 어. 아, 잠깐. 이건 봐, 안 좋지. 안 가봐도 돼? 내버려둬. 곧 돌아올 거야. 괜찮아. 좀 진정해. 아, 진짜 좀 따라와 주면 어떡해. 엄마 날 대면이 답답해. 저기. 하지만 대면의 그런 차가운 모습도 좋아. 뭐? 뭘 어쩌라는 건지 어렵다 어려워. 이소벨이 데미안과 손을 잡았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래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겠죠. 하긴 길 건너편에서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데미안이 억지로 데려간 걸 거야. 네. 하지만 그때 둘이 손도 잡고 있었잖아. 잠깐 오빠. 억지로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 오빠 정말 이러기야. 아주 그냥 꼭 잡고 가던데 뭐. 그건 오빠의 상상이지. 그래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이소벨이 자기 입으로 데미안이랑 손잡았다고 말했는걸. 그건... 이소벨이라네. 예전부터 데미안이랑 손을 잡았던 거 아닐까 개걸. 뭐? 전 못 믿겠어요.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인간이란 불가사의한 생물. 그 중에서도 여성은 더욱 수수께끼 같은 존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힘들도다. 이소벨의 생각이라. 그 녀석이라면 아마도 찾으러 가자. 당장 이소벨을 찾으러 가자고. 이유를 직접 물어봐야겠어. 물어보자. 물어보자. 응, 좋아. 좋아요. 좋아. 이소벨, 잠깐만. 먼저 너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 뭐가 궁금한데? 전부 다. 네가 알고 있는 나창과 친구들의 정보, 그 애들이 있는 아지트, 녀석들한테 있는 메카니멀들의 약점, 모든 걸 다 얘기해줘. 데미안. 어?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있어? 안 돼. 지금은 바빠. 내가 사라져도 괜찮아? 어? 데미안. 본론만 짧게 부탁해. 아, 여기선 안 돼.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저 눈빛 사나운 여자애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 자, 빨리 가자. 너랑 얘기를 좀 하고 싶대. 응? 얘들이. 왜 굳이 이런 곳까지 온 거야? 뭐니 뭐니 해도 분위기가 중요한 법이잖아. 이곳에 온 뒤로 둘이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데이트하는 기분도 낼 겸 겸사겸사해서 나왔지.
여러모로 사람 귀찮게 하는군, 케케. 그래서 넌 누가 더 좋은데? 뭐? 데미안! 어. 얘기 좀 하라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야? 아마도 날 찾아온 걸 거다. 이소벨은 지금 어디에 있지? 네 친구한테 들었을 텐데 이소벨은 나하고 손잡기로 했어.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야. 어. 뭐?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데리고 돌아가시지. 카밀라, 넌 조용히 있어. 네. 나찬, 날 이기면 이소벨하고 만나게 해주지. 그 뒤엔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반드시 이기겠어! 난 안 할 거야. 난 강한 친구를 좋아해. 알았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 그렇게 나와야 카밀라답지. 간다! 스톱! 레카드! 스톱! 레카드! 좋아, 반드시 이겨라, 엑스! 메카니멀! 고! 잘 다녀와, 요타! 우리 편이야. 그래, 맞아, 케케. 우린 꼭 이길 거야. 그럼 단숨에 끝내주지. 불타는 은사 슈팅스타. 날아올라 힘껏 눌러. 그 향이 돌진하다니, 뭘 어쩌려고. 내 마음의 눈으로 돌파하겠어. 에너지를 빨아들여라, 에너지 트레인. 어서 피해. 능력을 다 하겠다? 노력이 아주 가상하군. 그래, 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 유, 그동안 잘 지냈어? 그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정말로 괜찮은 거지? 밥은 제때 먹고 있는 거야? 크라켄, 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이 많았어? 그렇지만... 류에 대한 건 나한테 맡기라고 했지? 미안. 크라켄, 넌 어때? 잘 지냈어? 응, 보다시피 팔팔해. 이소벨. 미안. 왠지 좀 웃겨서. 사이가 참 좋구나. 피코랑 크라켄은 진짜 남매 같아.
리우, 우리 테루를 돌봐줘서 고마웠어. 뭐? 방금 너희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걸? 테루가 네 메카니 머리 된 뒤로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이 돼. 저기, 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넌 지금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난 메카니모를 나쁜데 이용하는 걸 막으려는 것뿐이야. 나하고 같구나. 그래서 나찬을 배신한 거야? 아니야. 난 데미안이랑 손을 잡으려고 온 게 아니야. 뭐? 류, 난 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어. 내 친구? 나랑 함께 이곳에서 나가자. 네 마음에 한번 물어봐. 진실한 마음에. 류, 여기서 나가자. 이소벨이랑 함께. 그래, 류. 나도 방금 같은 말을 하려고 했어, 푸웡. 우리한테도 다 들렸다, 류. 네가 망설이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다이크,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류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겁니다. 저도 류의 메카니 머리니까요. 하지만 난 부탁해, 류. 윙라이온을 좀 만나게 해줘. 나 무적의 주먹 로켓 펀치! 광속함을 받아라, 엔트로피 스피어! 회오리처럼 돌진한다, 마하 스피니! 몇 번을 해도 마찬가지야. 전보 메카니멀은 무적이라고. 지난번엔 세 대를 한꺼번에 상대하느라 졌지만 오늘은 두 대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있어. 카밀라, 간다. 역시 멋져. 파이널 러빌리티 모두 불태워라. 미라주 파크. 파이널 러빌리티 폭발적인 에너지 버닝 플레어. 파이널 어빌리티! 마법진의 에너지! 매직파이 쉘링! 열화라! 파이어! 가라! 가라! 승부인가? 잠깐, 데미안! 이소벨은 잊어버리도록 해. 이런. 리오. 윙라이온. 데미안이 돌아오기 전에. 윙라이온은 해제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지. 그만둬. 기다려봐, 내가 할게. 류, 이런 곳에 가둬서 미안해. 류! 류, 그만둬!
잡혔어, 씨. 무슨 일이지? 세계로 가면 나찬이라는 소년을 찾아가라. 나찬,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